그동안 해외파 그늘을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토종 공격수들이 홍명보 일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펄펄 날았습니다. 이정찬 기자입니다.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된 뒤 첫 경기. 홍명보 감독의 부름에 공격수들은 화끈한 골로 답했습니다.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홍명보 팀 일원이었던 김종섭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 또 한 번 포항을 상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. 발놀림이 경쾌했고 감각적인 터치로 골을 뽑았습니다. 이종원의 중점골 장면에서도 스트라이커 김동섭의 움직임은 돋보였습니다. 한 살 많은 기성용과 구자철에 밀려 올림픽 꿈을 접은 중앙 미드필더 이명주도 번뜩였습니다. 포항이 터뜨린 두 골이 이명주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. 김동섭과 이명주 모두 홍명보 감독이 공격수에게 강조하는 빠른 판단과 적극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 13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염기훈은 더 화끈했습니다. 혼자 한 골, 도움 두 개를 기록하며 경찰청에 8대 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. 올림픽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 뒤 기량이 부쩍는 김동섭과 이명주. 2부 리그 경찰청에서 명예 회복만을 노리는 염기훈. 1년 동안 절치부심한 3명이 홍 감독의 첫 번째 선택에 가장 먼저,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정찬입니다.